Shoebox.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을 놓으면 자자한 혼령이 너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혼령에겐 기괄 육신이 필요하거든. 그럼 시작한다. 나마 사바라타 카타미아 사바라 나마 사바라타 디아토 디아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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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사바라타 카타미아 사바라 볼 수 있어? 귀신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본다고 해도 그게 귀신인지 몰라 볼 때가 더 많아. 하지만 물어볼 순 있어. 뭘 물어볼 건데? 기말고사 문제 물어보자. 야! 귀신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지 달리 귀신이냐? 어휴, 정신 차리래잖아. 아. 어디서 왔니? 저승엔 왜 안 갔어? 복수? 지금 어디 있니?
김은정 이거 할 시간에 공부 열 번 더 했겠다. 나 영어책 한 장도 못 봤는데. 어휴 진짜. 안 자고 뭐 해? 야, 은선이었어?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진짜! 누구라! 김은정, 너 부당 되려 그래? 고3 될 것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잘한다. 부정입학 주제 미대생이라고. 아파! 빨랑 자. 니들도. 네. 너 엄마 오면 다 이럴 줄 알아? 니네는 왜 이렇게 뾰족하냐? 맞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누가 아니래냐? 요즘 잠설 친다고 장난 아니야. 아 귀신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우리 다시 할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잡아먹을 거다. 우와! 이리 와! 야! 야! 언니 뭐? 내가 저기 미친이다. 기억하지 마. 죽을 때까지 죽을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죽을 때까지 죽을 기억하지 마.
그렇게 재밌어? 물 좀 더 먹고 올까? 오빠 표정을 직접 봐야 하는데 살겠다고 막 바라카는 거지. 아, 나 괴롭히는 게 그렇게 좋냐? 아니 어떻게 남자가 수영도 못하냐? 군대에서 안 가르쳐줘? 피 끓는 2년 군대에서 짬밥 만들면서 보냈다 왜? 학교는 빠져도 매일 수영하러 오는 너랑 비교가 안 되지. 아, 근데 너 물이 그렇게 좋아?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인의 불안심리는 가치 위기에 그 모든 기반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현대인의 모습은 자신을 인지할 시간조차 없이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반성하는 여유 상실로 상실감과 몰락의 느낌이 더욱 중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앞서 말한 가치 위기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가치에 대한 신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추구될 만하며 무엇이 거부되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이 더 높게 평가되며 무엇이 더 낮게 평가되며 무엇이 중시되고 무엇이 경시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신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란이란 말 진짜네. 전쟁이야. 사람이 얘기라면 좀 쳐다봐라. 그리고 졸업은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냐? 꿀꿀하게?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되던 때는 끝났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업자 되는 건 뻔하다고. 그게 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이야.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 한 계절만 있는 날은 다르대? 그래서 유학 가려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도전 정신이야.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척 정신. 그럼 수고해. 어디 가? 산 찾으러. 수영은 효과 있어요? 네,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 품처럼. 어머니는 여전히 그러세요? 이제 지원 양이랑 과자 먹는 것도 마지막이네. 시원하신 건 아니고요. 선생님 경력에 전 빨간 줄이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섭섭한데. 더 이상 레파 이상 소견 없지만 심장은 재발할 수 있으니까 약은 꼭 챙겨 먹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로 안 하셔도 돼요. 버스에 우산 두고 내린 거라 생각하죠. 아버지 왔다 그냥 가시겠다.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죄송해요, 엄마.
날 엄마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니? 이 큰 집에서 사람 소리 나기만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애미를 두고 떠난다고? 가서 뭐 하려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어? 내가 미쳤지. 네 애비 믿고 집 떠나와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난 부럽지 않게 살만하니까 네 애빈 가버리고 너 하나 먹고 살았는데 이 애민 본척만척이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쉽게 내린 결정 아니에요. 근데 왜 가겠다는 거야? 모든 게 낯설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시작하는 게. 그럼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니? 그런 거니?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언제 딸 노릇한 적 있어?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봐. 그러고도 네가 딸이야? 입학 허가서 나왔어요. 기억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뿐이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하니? 숨바꼭질 한단 말이야. 문 닫아. 그래. 언니, 옷 갈아입고 학교 가야 하거든? 그만 나올래? 진짜라니까. 캐비넷 안에 있었단 말이야. 아, 그럼 뭐야? 귀신이라도 봤단 말이야? 참,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아, 얘기까지 했다며. 그럼 귀신이지 뭐야. 야, 너 몸이 많이 허해졌나 보다. 야,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라. 아, 진짜라니까. 아, 나 약 올리는 거 재밌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아는 사람이야? 넌 완벽한 세상에 살았었지.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준 세상.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겠지. 그만큼 증오의 상대도 필요했었고. 그럼 사고 날 때도 같이 있었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은서 며칠 뒤 이상한 게 보인다고 했는데 죽었어. 뭐? 넌 어때? 이상한 거 없었니? 글쎄.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우린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그냥 네가 꿈에 보여서. 이제 화장 안 하네. 안 하면 밖에도 안 나오더니. 아, 취하겠다. 취한 거 같아? 아직은. 이상하지? 아프다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동기들하고도 안 친한데 오빠하고 마음이 잘 통해. 오래 알아왔던 사람처럼. 나 몰랐던 거 확실하지? 야, 나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 그것도 기억 안 나? 맞다. 그랬었지. 어떤 게 좋은 걸까? 지금처럼 사는 거랑 과거를 아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소연아, 작업 같이 하면 안 될까? 야, 내일이 마감인데 아직까지 안 했어? 한 장도 못 뺐어. 좀 도와주라.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그래? 미안. 다음에 꼭 같이 하자. 나 혼자 갈게.
막상 떠난다니까 복잡하지? 생각도 많아지고. 예민해졌어. 이럴 땐 그저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상책인데. 뭐야? 선물. 이뻐서 샀어. 이야, 잘 어울리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오빤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지금처럼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누가 프로포즈하냐? 그냥 이뻐서 산 거라니까. 아이고, 목걸이 값으로 영화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틀렸구나. 알았어, 내일 보자. 내일 건강 시간 어때? 조조 할인으로. 좋아, 그럼 내일 보자. 갈게. 날도 추워지는데 일찍 다녀야지.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술 마셨니? 그럴 일이 좀. 밥은 먹고 마신 거야? 네. 빈속에 마시면 속 버려. 이건 뭐니? 선물 받았어.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더니 엄마도 그런가 봐.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먹어. 아, 생선찌개. 안 먹어버릇하니까 그렇지. 생선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어서 먹자. 어머, 아, 내 정신 좀 봐. 예뻐서 한번 해본다는 게. 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하세요. 아, 내가 해도 돼? 네. 엄마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엄마도 달라질 거야. 정말 잘할게. 넌 그저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잘 간수해. 알겠지?
안 좋은 버릇이야. 애도 아니고. 목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나 쳐다봤잖아. 그 여자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 그 눈 못 봤어? 나 이렇게 노려봤잖아. 오빠 못 봤어? 네가 봤다면 본 거겠지. 아니야, 정말 봤단 말이야. 그러다가 날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오빠가 내 어깨를 쳤는데. 지연아, 그만 좀 해라. 사실 나도 네 감정 다 받아줄 만큼 여유롭진 않아. 수업 늦었어. 학생이 민지원인가? 오유정이 알지? 무슨 일이시죠? 형식적인 수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줘요. 협박을 받는다던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던가 뭐 그런 얘기 없었나? 아, 다짜고짜 물으시면 어떡해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오유정 씨 익사체로 발견됐어요. 김은서란 친구도 폐에 물이 차서 죽었던데. 모두 상림여고 나왔던데 그때부터 친구였죠? 어젯밤에 현상한다고 했었나 봐. 외상은 없는데 꼭 익사한 사람처럼 보였대. 자연사례 너무 신경 쓰지 마. 기억할 순 없지만 친구들이야.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여길 와?
여긴 어쩐 일이야?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기억 못하는 척 하지 마. 그런다고 과거가 없어져? 그러고 유학 가면 두 다리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겠어. 얼마나 잘 사는지. 잠깐만. 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얘기해줘. 내 과거에 대해서. 언니 생일날 여행 갔다 온 후로 서로 연락 끊었잖아. 그러다가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가 주동자잖아. 옛날처럼 언니가 모두 꾸민 일 아니야? 은정이라고 했지? 은정아,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아. 정말이야. 어제 일은 미안해. 미경 언니는 병원에 있으니까 언니 짓이라고 생각했어. 미경이가 병원에? 다들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래서 언니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어. 난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나 때문인지 몰라. 나 사실 은서 언니 많이 미워했었어. 은서 언니 골려준다고 귀신 불러온 건데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그날도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질 건 귀신 따윈 없어. 은선 자연사 한 거래. 네 잘못 아니야. 어떻게 상관이 없어? 친구들 때문에 그래? 잊고 싶다며, 그래서 떠난다며. 힘들기만 할 텐데 잊어버려.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런 거야? 아니, 떠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상관하지 마. 어차피 내 말 믿지도 않을 거잖아.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물에 닿는 것조차 거부한다니까요. 무슨 물귀신이 찾아온다나 뭐래나. 천식 있는 거 알죠? 나 지원이야. 알아보겠니? 고등학교 때 친구였잖아. 유정이 은서랑. 알아보겠어? 내게도 찾아와. 유정이도 봤어, 은서도. 꿈에 찾아온다는 건 누구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넌 알고 있지? 미경아, 얘기해줘. 밤마다 찾아오는 건 누구야? 수인이. 수인이? 수인이. 수인이라니. 수인이 누구야? 난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뭘 안 했다는 거야? 수인이 누구야? 수인이. 우리 죽이러 왔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네가 아저씨잖아. 다 네가 아저씨. 다음은 누구 할까? 어? 다음은 누구 할지? 야, 그만하자. 왜? 재밌잖아. 누구 시킬까? 어? 응? 수인이. 허. 아, 그래도 돼? 와, 재밌겠는데? 지원아. 약간 미안했어.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빤 어떤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술래잡기 같아. 나만 술래를 모르는 숨바꼭질. 기억하고 싶을 땐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더니 지금은 무서워. 내 과거를 아는 게 너무 두려워.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흙묻은 인형이 모조 같다고 그렇게 때려 썼든지. 그래, 그땐 이런 인형 하나 마음대로 갖지 못했으니까.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세상에, 땀 좀 봐. 너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너 이러다 몸상하겠다. 아프지 마.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은서 대신 시험 치면 친구해줄게. 너 딸과 친구하자고?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돌려.
이러한 것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관이 되는가, 이러한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인데, 네, 그리고 또 한수인, 네 적성 좀 살려줘. 싫어? 싫어? 아, 어렵다. 딴 건 몰라도 미술 하나는 잘한단 말이야? 넌 공부 잘하잖아. 원하는 대학 어디든 갈 수 있을 거고. 무슨 과에 가고 싶어? 사회학과. 사회학과? 아빠가 계셨다면 반대하셨을 거야. 사회학 같은 건 나도 관심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럴 일이 있어? 넌 뭐가 되고 싶어? 난 네가 되고 싶어. 너 아니면 나 같은 건 어렸을 때 우리 가난하다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잖아. 이제 너네 집은 부자고 네 주변엔 친구가 많아. 나도 너처럼 친구가 누가 친구가 없었어? 내가 넌 줄 알아? 내 말 똑똑히 들어. 난 너랑 달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옛날 얘기 이쁘게도 꺼내자. 알았어? 사는 게 이렇다 보니 대접할 것도 변변치 않네. 수인이 친구니까 말 편히 해도 괜찮겠지? 네. 그래. 들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수인이가 자랑할 만해.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엄마보다 지원이가 더 좋대나 뭐래나.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해서 싫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싫었겠지. 늦게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고맙지. 지훈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줬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얘기 좀 해. 이거 나. 잠깐이면 돼. 싫어. 난 하고 싶은 말 없어. 힘들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러는 거 너답지 않아. 나다운 건 어떤 건데? 날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사회학과 2학년 민지원. 눈 떠보니 그게 나래.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어. 행복해지고 싶었어.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나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게 오빠한테 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빠 맞아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들 숨기고만 있는 거야?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행운을 줄 거라면서 군대 갈 때 네가 준 거야. 제대하면 너도 대학생이 돼 있을 거라고. 나랑 같은 학과에 다닐 거라면서. 근데 복학했을 때 넌 날 알아보지 못했어. 다행이었어. 나도 너처럼 널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기억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보다 밝고 자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너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만난 적은 없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연의 일치일 거야. 아니, 친구들이 죽어가. 미경이는 병원에 있고 내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쩜 나도 근데 넷이서 갔었대? 그럼 사진은 누가 찍었지? 미경이를 만나야 해. 물어볼 게 있어. 너무 늦었어. 내일 만나자. 아니, 지금 만나야 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미경이 뿐이야.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물어볼 게 있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귀신이 보여? 혹시 여기에도 있나? 17초마다 범죄가 터져 하루를 무사히 보내도 다행인 세상이라고. 정신병원에서 발작하는 환자가 한둘이겠어? 서류상으로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자고. 믿을 거라 기대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일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찾아야지. 수인이 거기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비 오던 날이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울고 있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사줬거든. 그게 고마웠는지 나 보겠다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하더라고. 만나달라고. 내가 그랬어? 입학하면 목걸이 사달라고 했어. 그럼 그 목걸이가... 그래, 그땐 그랬어. 그래서 얘기하지 않은 거야? 너한텐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 제 끼면 재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나 잘리는 꼴 보고 싶어? 안 들어가면 다 불어버린대잖아. 그렇긴 하지만 불편하긴 해. 데려가자. 짐도 많고 사진 찍을 사람도 필요하고. 대신 집엔 얘기하지 마.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줄 알지? 전화!
순년. 정말 미안해. 전에 한 얘기 다시 해줄 수 있겠지? 1년이나 된 시신인데 부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물성분에 비소가 많아서일 거야. 비소는 부패를 방지하거든. 물고기도 못 살잖아. 형사님. 지원인 괜찮겠죠? 김은서야 부정이 박사 실을 숨기려는 걸 테고 지원양이야 기억상실증이니까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별일 없을 거야. 이제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겠구나. 내가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거잖아. 잘 다녀와. 지원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해요. 이렇게 제 걱정해 주시는데 전 제 생각만 했어요. 유학 안 갈게요. 안 갈래요. 여기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엄마한테 잘할게요. 이제 힘든 거 다 끝났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끝나긴 뭐가 끝났다는 거야? 이제 시작인데. 엄마. 엄마? 그럼 아직도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럼 네가 누군지도 알겠지. 네 몸에서 나는 생선비를 내가 얼마나 으깨운지 알아? 불쌍해서 친구에 줬더니 나의 흉내를 내! 네 몸 버리고 나를 사니까 좋았어?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매일 밤 널 괴롭힌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야 내 몸을 찾거든.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민지원이야.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넌 난 신이야. 아니야. 난 신이가 아니야. 난. 난 뭐가 되고 싶어? 난 네가 되고 싶어. 안 좋은 버릇이야. 애도 아니고. 이제 화장 안 하네. 꿈에 찾아온다는 건 누구야? 네가 꿈에 보여서. 기억하지 마. 죽을 때까지. 이건 뭐니? 선물 받았어요. 입학하면 목걸이 사달라고 했어. 내가 해도 돼? 난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잘 간수해. 아프지 마.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한순간도 네 의지대로 살지 못했는데 몸을 가진다고 내가 될 줄 알았어. 한심한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내가 받은 것도 너도 느끼게 해주겠어. 이제 내 몸을 찾을 시간이야.
돼. 지금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어. 내가 너인 것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내게 유일한 친구였어. 미안해, 지원아. 일어났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술에 의지하셨어.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나 달라질 거야. 이젠 네 옆에 내가 있을게.